평소랑 똑같이 경전철을 타고 갈 때였어요. 집에 가고 싶다. 멍하니 앉아 창문 밖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대구의 칠곡경대병원역부터 용지역까지 운행하는 3호선 경전철. 이곳에선 특별한 창문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순식간에 풍경을 감추는 이 창문의 정체는 바로 매직글라스. 바깥 풍경이 보이다가 창문이 딱 가려지는 순간 승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아, 예전에 3호선 탔을 때 갑자기 창문이 안 끼긴 것처럼 뿌얘져서 신기했어요. 영화나 드라마 속 취조실 장면에서 볼수 있는 매직미러랑 비슷해 보이지만 이 매직글라스는 안과 밖이 모두 불투명해진다는 차이가 있는데요. 이렇게 반대편에서 서로가 어떤 행동을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매직글라스는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걸까요? 리퀴드 크리스탈 고분자 액정 기술 덕분인데요. 전기를 인가하게 되면 분자 액정들이 일렬로 배치가 되면서 빛을 통과하고 투명하게 되는 기술입니다. 대구 경전철 3호선은 선로와 주거 지역이 너무 가깝다는 게 문제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생활 침해를 우려해서 민원을 꾸준히 접수할 정도였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직글라스를 도입하기로 했죠. 한마디로 사생활 보호를 위해 도입된 겁니다. 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일정 구간 주거 공간을 진입하면 자동으로 불투명이 되고 주거 공간을 벗어나면은 다시 투명으로 바뀌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구간에 매직글라스가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공작 지점 선정 기준은 열차와 거리가 한 50m 이내의 주거지의 거실 등 내부가 잘 보이는 아파트, 주거지 뒤 베란다 및 상가 공장 등은 제외 대상이고, 선로 주변 여건에 따라서 상선에 약한 5.2km, 하선에 한 5.3km 구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제보로 매직글라스가 필요한 구간이 생기면 함께 살펴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매직글라스의 효용성이 입증된 후에는 눈에 띄게 민원이 줄었는데요. 주거 및 호텔 지역을 지나는 인천 자기부상 열차에도 이를 도입하게 되었죠. 주민들의 편안한 생활을 돕는 경전철의 매직글라스처럼 앞으로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에도 매직글라스가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생활 속 불편함을 들여다보고 보완하기 위한 기술들을 더 많이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